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1년차 법률사무원입니다. 이전에는 프리랜서 육아 강사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월 수입 50만원을 벌기도 어려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밥을 굶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용센터를 찾아가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육아 강사로서 밝은 미래를 꿈꾸었지만 남은 것은 경력 단절녀라는 꼬리표 뿐이었습니다. 제게 유일한 희망은 취업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시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시고 혼자 된 어머니도 돌봐야 했습니다. 꾸준히 직장을 다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괴로웠죠. 나름 취업 준비도 해보았으나 경력의 공백이 길어 면접 기회조차 잡기도 어려운 현실에 무너졌습니다. 도움이 간절했던 저는 제니엘을 만나 떨리는 첫 상담 후 진로와 적성에 관한 면담을 통해 법률사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고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관리직 취업 과정은 민법 등 총 8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법률사무원이라는 직업을 잘 몰랐지만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나를 믿어주는 가족과 응원해주는 제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취업에 성공했고 지금 훌륭하신 변호사님들과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들려주신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1년 365일 시간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동적으로 크로노스, 즉 의미 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성공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성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직업은 다양합니다.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토피아 TV입니다. 제니엘 푸른 꿈 일자리 재단에서는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 성공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네 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는데요. 국민 취업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우수상 수상자 이현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취업 성공 수기 우수상 수상자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원이라고 하면은 다들 좀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형사나 민사, 가사, 회생, 파상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변호사님 세 분의 일정을 조율하면서 의뢰인과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이 적성에 잘 맞다 보니까 올해 과장으로 진급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현주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러시면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사실 지금 일을 하기 전에는 프리랜서 요가 강사로 일을 했었고요. 요가 강사도 나름 매력 있는 직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도 벌기 힘들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새로운 직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의욕도 안 생기던데 어떻게 국민 취업 제도를 알게 되셔서 상담을 받게 되신 거예요? 네, 저도 굉장히 절망을 하던 중에 그때 당시에 요가 강사나 저처럼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 긴급 지원금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집 근처에 있는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우연하게도 그 기다리던 중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다가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거기 앞에 계시는 상담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일을 다 배워볼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 홍보물이 운명처럼 다가온 거네요.
현주님을 취업으로 이끈 국민취업제도는 어떤 건가요? 네, 국민취업제도는 말 그대로 취업을 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에게 나라에서 취업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에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주님도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팜플렛을 보고 바로 그 상담 창구에서 저도 이 지원 제도에 참여가 가능한지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혼자 취업할 때는 굉장히 막막하고 어려운데 이런 취업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취업을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상담사님한테 상담료 같은 거를 지불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원하는 제도는 무료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상담사님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일단 매주 이제 상담 약속을 잡고 1대1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대1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이제 못하고 있을 당시에 굉장히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상담사님이 매번 이제 갈 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까 정말 나도 취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상담을 거치셔서 법률사무원이란 진로를 결정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담사님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네, 제가 이제 법률 사무원 과정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바로 그 과정을 배울 수 있게끔 내일 배움 카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무료로 제가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교육을 이제 마치고 나서 바로 취업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현주님과 상담사님의 시너지가 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상담사님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매번 갈 때마다 정말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세 군데에 동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군데에 동시에 합격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지? 정말 막 신나서 기쁜 마음에 상담사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리고 이제 상담사님이 또 어디 가는 게 이제 더 좋을지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즐거웠던 그 기억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국민 취업 제도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 헤매고 계시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취업을 하고 싶다면은 어디든 길이 있으니까 꼭 그 집 근처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래요. 거기까지 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가장 인생에서 젊은 날이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원하시는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이현주님을 만나봤는데요. 취업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지금 가까운 곳에 고용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여러분의 취업을 도와줄 상담사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일하고 싶은 분들의 취업을 돕는 잡토피아TV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려요.